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최신혜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show. Very happy to be with you. 행복을 전하는 아드리안입니다. 우후. 선생님, 요즘 날씨가 아직 조금 춥지만 하지만 아,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봄이 오면 전 또 여행 가고 싶고 여행을 가면 또 곳곳마다 맛집도 있고 유명한 요리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전주 비빔밥 아니면 뭐 춘천 막국수와 닭갈비 또는 수원 왕갈비 너무 많잖아요. 네. 포천의 이동 갈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일 좋은 거가요. 네. 봄이 오고 있는 거는 우리 몸이 활동기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채소하고 또 질 좋은 또 단백질을 드시면 네.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거가 네. 닭갈비를 준비했어요. 닭갈비, 춘천 닭갈비, 네, 유명하죠. 기대할게요. 전 사실은 치킨 하면 I love chicken. 하지만 한국에서는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닭갈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네. 행복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닭은 네. 프라이드 치킨도 있지만 네. 저게 삼계탕. 아, 삼계탕. 네. 오늘은 삼계탕도 아니고 프라이드 치킨도 아니고 네, 닭갈비. 네.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here we go. 재료 보시죠. 자, 맛있는 닭갈비가 왔어요. 닭갈비. 푸짐하고 맛 좋은 닭갈비가 왔어요. 가정식 반찬으로도 좋고 손님 대접 음식으로도 좋은 닭갈비. 여여여여 맛있는 닭갈비.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닭갈비의 주 재료로는 닭다리살 600g, 대파 2대, 떡 200g, 고구마 2개, 양배추 4분의 1통, 깻잎 40장, 양파 1개, 홍당무 1개를 양념 재료로는 고추장 4큰술, 고춧가루 4큰술, 들깨가루 4큰술, 올리고당 3큰술, 고추기름 1큰술, 포도씨 오일 2큰술, 간장 4큰술, 설탕 1큰술, 참치액 1큰술, 생강즙 1큰술과 후추 약간을 준비해 주시고 기타 재료로는 다진 마늘 2큰술, 생강즙 1큰술, 들깨가루 2큰술, 청주 1큰술과 참기름 1큰술을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okay, welcome back everyone.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Here we go. 선생님, 오늘 닭갈비 메뉴. 자, 닭도 준비되어 있고 채소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네, 처음에 닭은요. 닭다리살을 준비했어요. 네. 닭다리살을 준비해가지고 뼈는 다 발라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쪼가리를 내가지고 처음에 네. 이제 소스에다가 이제 먼저 재워놨다가 나머지 채소 썰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요 닭을 갖다 한번 반을 잘라주시고 네. 그리고 3등분 해주세요. 이렇게 먹기 좋게. 옆으로? 네. 오케이. 닭갈비. 닭다리로 네. 먹어보고. 닭다리로 한 거고요. 이렇게 닭다리살 가지고 하면은 제일 얕은 맛이 있어서 먹기가 좋아요. 저는 사실은 운동할 때 운동하는 네. 사람들 또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서 네.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네. 건강도 좋고 네. 이렇게 지방도 많이 없고. 네. 근데 오늘은 닭갈비에는 예, 닭다리. 네. 닭다리. 닭다리 살이 가슴하고 달리 다리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근육이 더 이렇게 맛있죠. 네. 탱탱하면서 쫄깃쫄깃하고.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삼계탕 끓일 때도요. 그냥 연계 가지고 안 하고요. 닭 다리만 갖고 삼계탕을 끓여요. 그러면 식구들끼리 싸만 일도 없고 요즘에 누가 닭 한 마리 먹지 않으니까 네. 조그만 연계보다 그냥 그 그릇 안에 닭다리살 그 닭다리 두 개만 딱 들어가도 좀 표지가 큰 게 예, 아주 아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먹기도 편하잖아요. 중간 볼 하나만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네. 거기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 다 넣고 이 양념만 다진 마늘하고요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하고 네 그리고 청주 넣어가지고 잡냄새 조금 없애주시고요 깨? 예, 요거는 들깨가루요 들깨가루 네
닭갈비에는 생강즙? 들어가는 거가요. 깨소금이 아니라 들깨가루를 넣는다는 게 조금 달라요. 생강즙 좀 이렇게 넣어주셔갖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닭은요 이렇게 좀 양념해서 예,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져요. 네, 좀 재워야되는 건가요? 네, 재워놔요. 그래서 이제 서양 말로 하면 마리네이드라고 하는 거고, 마리네이드. 네, 한국 말로 하면은 밑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아, 또 영어 실력이 나왔네요. 네. 자, 아드리안이 영어 먼저 쓸까봐 내가 먼저 썼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아드리안이랑 아니, 있으니까 여... 영어가 계속 무섭지가 않고, 그렇죠. 예, 그냥 외국어가 친근해요. 아, 편하게 하세요. 네, 뭐, 그래. 틀린 거 있으면 제가 바로 예, 잡아드리겠습니다. Yes, yes, 예. 있어요.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나머지만 썰면 되는데 uh-huh. 여기 이제 오늘 고구마가 있어요. 네. 고구마는 이제 껍질을 좀 대충 벗겨갖고요. 고구마. 네. 이렇게 해서. 네. 닭갈비 할 때 원래 감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요. 닭갈비는 꼭 고구마가 들어가요. 아, 고구마예요? 예, 고구마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뭐 살이 재료에서 돈 좀 더 내면 고구마도 좀 더 주고 떡도 더 주고 뭐 네. 우동도 추가로 다 예, 시킬 추가, 수 있죠. 예. 야. 이렇게 가지고 껍질을 좀 깐 다음에 네. 이렇게 까주세요. 이제 보통 이제 요걸로 이제 감자도 까고 많이 까잖아요. 네, 많이 저만 하죠. 예, 저는 저만 하더라도 칼로 까버릇을 해가지고 이거 별로 잘 안 사용하게 아, 돼요. 아, 그래요? 네. 전 이런 게 편하던데요. 글쎄, 저는 그거보다는 칼이 편해요.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자르고 이렇게 한번 잘라시고요. 얇게 네. 잘라야 되나요? 네, 이렇게 좀 썰어주시면 돼요. 너무 얇지도 않게. 네. 먹기 편하게. 네. 먹기 편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네. 음식을 숟가락으로 떴을 때 숟가락에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게 먹기 편한 거거든요. 두 개만 주세요. 접시요? 네. 네. 여기다가는 아드리안이 고구마 담아주시고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다 채소 썰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닭이 재진 다음에 두 번째 양념을 넣어가지고요. 이제 하시면 되는데 닭갈비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닭갈비 양념 소스를 만들어가지고요. 처음에 3분의 2만 넣고 같이 볶다가 마지막에 나머지 양념 넣고 볶아주면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고 네. 이거를 나는 조금 더 매콤하게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금방 다진 마늘 있죠? 네. 마늘 조금만 더 넣어주면 네, 그러면 돼요. 알겠습니다. 고구마는 다 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홍당무도 썰어야 되고요. 깻잎도 네. 썰어야 되고요. 네. 지금은요, 홍당무를요, 네. 반을 썰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이렇게 썰고. 옆으로. 네.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홍당무도요, 익으면 참 맛있어요. 네. 썰고요. 양파하고. 네. 제가 양파 그래 썰으세요. 네. 네. 이 정도 썰어주세요. 네. 그래서 양파도 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닭갈비에서 참 좋은 거가요. 이 닭볶음에서 제일 좋은 거가 오늘 양배추가 들어가요. 그런데 양배추는요. 남자는 멋있어지려면 부추를 드시는 거고요. 여자가 예뻐지려면 양배추를 드시면 양배추 속에 드는 비타민 U는요. 온천에 갔던 것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위장도 좋게 하지만 피부도 굉장히 좋게 하니까 네. 너무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데 바쁘다. 그러면 그냥 양배추만 사셔가지고요. 그냥 썰어갖고 드시는데 날로 드시고 싶을 때 맛있게 드시는 양배추
양배추는요. 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양배추를 막장에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그렇죠. 집에서 먹으면 안 맛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에다가 씻친 다음에요. 냉장고에서 하룻밤 지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안에서 냄새가 날아가요. 날아가게 하고 난 다음에 쌈장에 찍어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나요? 네네. 맛이 예 맛이 부드러워져요. 사실 제가 기사 봤는데요. 네. 이 양배추가 사실 네. 서양에서는 네. 3대 장수식품으로 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안에 올리브하고 요구르트하고 세 가지가 네.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래서 이거 위장병을 고쳐주는데 네. 양배추만 가지고 갈아서 먹으면은요 위장병을 아무리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먹다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양배추하고요 자몽하고 같이 갈아가지고 드시면은요 위벽 상처난 데를 도와주고 위암 환자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매일 먹기 지겨우면요 사실 날로 먹어야 제일 맛있지만 네. 지겨우면 찜통에 살짝 쪄가지고 드셔도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네. 다 됐고요. 이제 여기 이제 깻잎만 썰면 되겠어요. 깻잎은 이때 드시면 참 좋은 거가요. 깻잎 감기에도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깻잎 전 한번 할 텐데요. 깻잎 이렇게 드시면 그 향 때문에도요. 아주 우리 몸을 좀 기분 좋게 해주죠. 네, 이렇게 넣고 이제 대파만 썰면 돼요. 대파 썰어주세요. 대파 썰으시고요. 네. 이렇게 다 썰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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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깻잎도 여기 옆에 네. 준비되어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깻잎도 닭갈비 할 때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뭐 향 때문에 그런 건가요? 향도 그렇고 이게 맛을 도와줘요. 닭의 누린내도 없어지고요. 네. 깻잎은 참 좋아요. 이 깻잎이 뭐냐면 들깨잎이거든요. 음흠. 와이드 세세미. 맞아요. 와일드 네. 세슴. 네. 그런데 농사를 해보니까요. 참깨보다 들깨는요. 그냥 놔둬도 야생이라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믿음에도요. 야성이 있어야지만 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네. 이제 다 됐어요. 그리고 떡은요. 저 같은 경우엔 떡이 조금 말랑말랑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떡을 샀을 때 떡이 좀 딱딱하면은 끓는 물에 데쳐 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네, 이렇게 조금 달궈 놓고요. 저 양념 만들게요. 중간 제일 작은 볼 좀 주시겠어요? 네. 그래 가지고 다 섞기만 하면 되겠어요. 양념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네. 그 들어가는 것 네, 같아요. 네, 많이 들어가요. 예. 네.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거 고추기름이요. 고추기름이 노하우예요. 고추기름 들어가면 맛이 칼칼해지면서 맛있어져요. 그리고 요거는 포도씨 오일. 그리고 간장. 네. 요거는 참치액. 그리고 생강. 이야. 생강즙. 그리고 후춧가루. 설탕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리고당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요리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야 복잡하다 왜 이렇게 네. 많이 들어가지 네. 다 섞어버리면 이상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양념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특히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그래도 양념을 많이 쓰니까 괜찮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야, 이 소스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네, 그래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념이라는 게 약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에 불필요한, 그 필요한 그 재료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약자가 들어가는 것들은요. 그 약이 양이 됐지만 우리 몸을 굉장히 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네. 예, 처음에 닭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재워둔 네, 닭을. 네, 닭을요. 먼저 볶아요. 볶는데 요 소스를 3분의 2만 넣어주세요. 어? 왜 다 안 넣으세요? 네, 나중, 이건 나중에 넣을 거예요. 예. 아, 넣고, 3분의 2만 넣고 네. 나중에 또 3분의 1 넣고 추가. 닭을 50%만 먼저 익혀주세요. 처음부터 야채를 넣으면 닭이 약간 뭉클어지니까 그리고 또 닭의 누린내가 좀 날아가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조금 볶아줘요. 볶아서. 네. 우리 선생님 그 춘천도 자주 가보시나요? 네, 한번 갔어요. 최근에. 닭갈비 먹으러요? 아니 닭갈비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다른 네. 일 때문에 갔다가 닭갈비를 어허. 먹고 왔죠. 막국수도 주셨어요? 막국수까지. 예. 같이? 네. 야. 그런데 마침 갔는데 저는 항상 이상하게 먹을 복이 있어요. 그 동물적인 감각이 발달해서 그런지 왜요? 제가 딱 가면 항상 맛있는 집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어디 지방 내려가실 때 네. 아무래도 요리 선생님이시니까 네. 저는 뭐 맛집 조금 알아보고 내려가실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러세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냥 느낌대로 그냥 가는 대로. 아니 그럼요. 야. 별로 그렇게 또 그렇게 하면 또 좋은 데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외국 가면은 꼭 맛있는 집 찾아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일부러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느낌으로? 뭐, 예, 느낌으로 그냥 가고 벌써 맛있는 집은 다 알죠. 네. 예, 안 찾아가더라도. 저는 찾아가고 싶은데 남편이랑 갈 때 못 찾아가요. 싫어해요. 먹으러 가는 거를. 그래요? 네, 맛집을 찾아가는 거를. 아, 그냥 그 자체를 가까운 데가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편하게. 네. 진짜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네. 이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네. 맛집도 많이 찾아보고 뭐 스마트폰에도 보면 맛집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블로그도 많고 네. 외국보다 조금 더 그쵸? 그게 디테일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넣고. 외국은 뭐 미쉐랭 잡지책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그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집 아니고서는 아니고서는 그냥 집 가까운 데 가죠. 네. 아니면 아는 데를 가는데 네. 한국 사람은 또 한 시간 차를 운전을 타고 하더라도 예. 맛있는 데 찾아가요. 예. 참 신기했어 처음에. 예. 이렇게 넣고요. 양배추 넣을게요. 네. 양배추하고 네, 이거 다 넣어주세요. 그릇이 작을 정도로 이게 볶아줘야 그렇죠. 돼요. 네. 숨이 다 있는 네. 줄이니까. 그러니까 닭갈비 먹으러 가면요. 이만한 쇠판이 커요. 근데 나중에 볶아지고 나면 얼마 없거든요. 와. 네. 그리고 한국 그 식당에 가면 참 네. 좋은 게 이런 닭갈비 할 때 그 직원들이 와서 다 해줘요. 네, 맞아요.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돌아가다니면서 네, 맞아요. 다 해주니까 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얘기만 하고 있으면 돼요. 네, 다 해줘요. 불도 조절해주고 네. 뭐 더 따뜻하게 하려면 또 좀 더 세게 네, 맞아요. 틀고. 네, 외국에서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그죠? 아,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식당 오면 서비스가 좋아서 네, 죄송해갖고 좋아하고 그런데요. 더 좋은 거는요. 네. 나갈 때 팁도 안 내요. 팁도 없어요. 네, 미국 같은 데 가면 팁을 내야 되는데 맞아. 한국은 서비스가 좋은 데다가 팁도 안 내요. 네, 맞아. 얼마나 좋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네, 맞아. 먹을 때도 많고. 아니, 도대체 24시간 식당 외국에서 보셨어요? 네, 못 봤어요. 파리 가면 8시간 일할까 말까요, 하루에. 네, 맞아. 거의 안 해요. 군침이 돌아요 입에서.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가 조금 익어야 되고 네. 닭도 좀 익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념만 이 정도만 해갖고 먼저 볶아서요 숨을 약간 죽여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떡도 네. 넣어주고 이러면 아주 맛있어지죠. 이 소리만 들어보죠. 소리만. 네. 잠깐만요. 네. 이런 방법으로요. 닭이 아니더라도요. 돼지고기 가지고 해서 참 맛이 있어요. 돼지고기 목살 가지고 하셔도 아주 근사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오징어를 넣어도 아주 맛있거든요. 오징어는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도요.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추가로? 네. 닭갈비 추가에 네, 오징어도, 오징어도 넣고. 넣어도 네, 되고? 네. 오징어 넣어도 되고 낙지 넣어도 되고요. 의외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익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떡을 넣어줄게요. 떡을 넣고. 네.
걸 넣고. 떡을 넣으면 또 맛있어요. 네, 얼마나 맛있는. 떡만 참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떡만 찾아서 다 먹어버려요. 저도 닭갈비 먹을 때 닭만 안 골라 먹어요. 그냥 양배추 먹고 고구마 먹고. 예, 그게 훨씬 더 맛있어요. 아, 그래서. 네. 여러 명이 수용할 거라면요, 오늘은 떡을 300g 넣었는데 떡 더 넣으셔도 좋아요. 왜냐면 밥 안 먹고 떡으로 그냥 예 그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식당 가면 네. 이렇게 뭐 큰 팬에다가 이렇게 프라이 해주잖아요. 네네, 맞아요. 뭐 닭갈비처럼. 그 나중에 밥도 볶아줘요, 거기에다가. 네, 맞아요. 밥 볶을 그게 때는 너무 맛있어요. 네, 김치 쫑쫑 썰고요. 네. 그리고 뭐를 넣냐면 꼭 미나리 조금 들어가야 되고요. 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판판하게 쫙 네. 나가지고 약간 뭐랄까 크리스피하게 네, 해가지고 맞아요. 먹으면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간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요 파하고 깻잎을 넣어가지고요. 원래 식당에서는 깻잎을 먼저 넣고 볶아요. 볶는데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거기는 식당이니까 그냥 더 맛있는 것 같지만 집에서 할 때는 마지막에 향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고요. 부족한 간은 마지막에 네. 소금. 후추하고 예. 소금. 예. 소금으로 잡아주면 되고. 네. 야. 그리고 집에서 먹을 때는요, 깻잎을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더 좋더라고요. 더 향이 더 살아있어요. 네. 깻잎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외국 사람은 이 깻잎을 잘 안 드시잖아요. 아니요, 없죠, 걔네들은. 없으니까. 네. 근데 한국에 오면 처음에는 좀 싫어하다가 좀 이상하네. 먹어보면 먹을수록. 이것도 중독되는 맛이에요. 네, 예, 맞아요. 맛있어요. 깻잎 참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국 나갈 때 네. 그 양념돼 있는 깻잎들 장아찌, 있잖아요. 예. 그 깻잎 그 캔들도 있어요. 네, 네, 캔으로 맞아. 돼 있는 그걸 들고 가거든요. 가끔씩. 네, 그거 너무 좋죠. 좋아요. 예, 좋아요. 밥에다가만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네, 이렇게 해서 소금하고 후추만 소금하고 넣고 후추. 제일 중요한 거 네? 소금하고 후추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네, 후추 조금만 더 넣어주고 마지막 양념을 넣어주세요. 좋죠. 네, 마지막 아, 이 그 네. 3분의 1 남았던 네, 거. 네. 이래야지만 요 맛이 또 살아갖고 또 맛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예. 요거 넣어주시는 거가 이게 노하우예요.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네요. 네. 네. 바로 양념을 처음부터 네. 넣으시지 않고 네. 3분의 2만 넣고 마지막에.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고 조금 나는 칼칼하게 먹고 싶다. 그럴 때 그 마지막 3분의 1 양념에다가 음흠. 다진 마늘 두 큰술을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또, 다 됐어요. 이제 완성했어요. 네. 접시 오 주시면서. 마이, 오 네. 마이. 이야,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잠시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닭 조금만 넣고 해놓으시면은 온 식구가 다 이렇게 즐길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이야, 냄새도 너무 좋네요, 네. 선생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춘천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 만드셔도 되니까요. 자, 보세요. 닭갈비 완성! 보라, 미담스 미슈! 오늘의 요리. 닭갈비를 먹고 싶다면 춘천으로 가라? 아니죠. 이제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푸짐하고 맛있는 닭갈비 레시피가 여기 있습니다. 요리하기 쉽고 누구라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오늘의 요리.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닭다리살은 먹기 좋게 썰어 다진 마늘 두 큰술, 참기름 한 큰술, 청주 한 큰술, 들깨가루 두 큰술, 생강즙 한 큰술에 재운다.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먹기 편하게 자른다. 홍당무는 먹기 좋게, 깻잎과 양배추는 큼직하게 자르고 양파는 채친다. 대파도 큼직하게 썬다. 고추장 4큰술, 고춧가루 4큰술, 고추기름 1큰술, 포도씨오일 2큰술, 간장 4큰술, 참치액 1큰술, 생강즙 1큰술, 후추 약간과 설탕 1큰술, 올리고당 3큰술, 들깨가루 4큰술을 넣어 양념 소스를 만든다. 양념의 3분의 2를 닭다리살에 넣고 버무리면서 반 정도만 익혀준다. 닭이 어느 정도 익으면 고구마와 양배추, 양파를 넣고 볶는다.
닭과 채소가 익으면 떡을 넣고 볶아준다. 간이 배면 파와 깻잎을 넣는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남은 양념을 다 넣어 마무리한다. 닭갈비 식당에서 먹던 떡사리, 고구마 사리의 부족함은 커라. 풍성한 닭고기와 젓가락만 꽂으면 떡과 고구마가 등장하는 요 기쁨. 먹으면 먹을수록, 보면 볼수록 땀을 삐질삐질 흘려도 또 생각나는 이 엄매콤 닭갈비. 이제 집에서도 아낌없이 즐길 수 있는 이 요리로 오늘의 행복한 식탁 만들어 봐요. Okay, welcome back, everyone. I'm getting very hungry. 선생님, 헝그리하지 네.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저만 헝그리인가요? 네, 저는 일만 잘하고 밥을 조금 먹어요. 네. 저도 일 조금 하고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아, 예,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가지고. 냄새도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뜨거워요. 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커가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시고 나팔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거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말을 바꿀게요. 네. 저는 일도 많이 하고 네. 밥도 많이 먹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드리안 일 많이 하니까 살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저는 일 많이 한다면 살이 안 찌죠. 일을 조금 하니까 그렇지. 네. 아니, 진짜요? 어떡해요? 네. 뼈밖에 없어요. 네. 예. 뼈밖에 없어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아, 야 너무 많아서 숟가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냥 몇 개 여기다 넣어서 네. 야, 영정 깻잎도 있어 가지고 네. 깻잎 향이 좋죠. 그래서 어떤 날은요 그렇게 하세요. 손님이 많이 올 때 있죠. 깻잎을 이렇게 어슷어슷 막 썰어가지고 바닥에다가 한 50장을 50장을 수북이 놓고 밑에. 닭갈비를 확 올려놓으세요. 네. 그러면 나중에요 끝에 깻잎 골라 먹는 재미도 참 맛있거든요. 야 여러분 이건 한꺼번에 다 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맛 즐겨보세요. 야 보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그래서 닭갈비는 뜨겁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 다 뜨거워서. 맛있어. 네. 급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Amazing, delicious. 네. 진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요 별거 아니고 큰 돈 안 드는데 좀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고구마가 들어가서 왠지 든든하고 떡이 들어가니까 밥을 적게 먹어도 될 정도로 파티할 때 참 좋은 음식이고요. 많은 손님이 왔을 때는요 떡만 많이 넣으세요. 그러면 재료값도 줄일 수 있고 많이 즐길 수 있어요. 밥도 필요 없고. 네. 떡 대 밥 대신 떡 먹어도 네네. 되니까. 왜냐하면 꼭 우리나라 사람께 쌀로 눌러주지 않으면 먹었다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떡 들어가는 것도 참 좋아요.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네. 샌드위치 먹는데 아니 밥을 먹어야지 왜 샌드위치 빵을 먹냐. 네, 맞아요. 그게 꼭 가죠. 우리는 저는... 빵이 간식인 나라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보세요. 와, 너무 많은데 네. 진짜 깻잎도 꼭 빠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먹어보니까 맵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안 매워요. 예, 네. 조금 맵지 않게 했어요. 좋아요. 이 레시피가 네. 좋습니다. 네. 자 선생님.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방송이 이제 계속 연장될 것 네. 같아서 일단 예, 말씀 네. 하나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드리안이 항상 감사함이 있으니까 음식도 맛있게 먹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네. 거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고 내 레이더망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이탈 구역에 가면 안 돼요. 인생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리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인생 살아갈 때 우울증도 안 오고 낙심도 안 오고 그리고 나쁜 것도 안 와요. 그래서 항상 근심과 복은 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좋은 거 생각하시고요. 감사함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이 허락돼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계속했어요. 내가 100일 작정 기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뭔지 모르게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왠지 감사해, 왠지 기뻐.
그러면은요 그 문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조짐으로 보여주는 게 갑자기 감사해져서요 하늘을 봐도 너무 예쁘고 그냥 지나가는 다 좋은 거죠. 예, 다 이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한테 실릴 때 다 감사하고 좋고 식구도 갑자기 고마워지고 전에 우리 남편이 한번 은혜를 받고 감사가 넘치더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이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조금 이상해졌어 이래서 아니야 아빠가 은혜 받으셔서 그래 이러고 네. 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은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요. 좋아지죠.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서 그럼요. 움직이고 주 안에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드셨죠? Okay everyone, see you next week. That's it for today. Bye. 여러분 고기 요리하실 때 잡냄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네, 돼지고기 하실 때에는 키위나 파인애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늘처럼 닭고기 요리 만드실 때에는 우유에다가 네, 우유에다가 재워 놓으시면 네,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잡냄새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Okay everyone, that's my tip for today.